지난 3월 군포시에 마련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설치 6개월 만에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때문이란 이유인데요. 관련 내용을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포시청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위치한 중앙공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설치 6개월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해 만들어진 스마트 정류장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광역버스가 서는 이곳에 가로 9m, 세로 3m 규모의 대형 정류장은 필요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광역버스 이용객들은 대부분 외부 전용 정류장에 줄을 서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은 적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이용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이용률 감소에 한몫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들어가 있었어요. 전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난방도 틀어져 있어가지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 폐쇄 뭐 하면서. 투박한 정류장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지나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버스 타기도 불편하고 빨리 안 채워지냐고 우리한테 자꾸 물어봐요. 너 앞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판매하기도 불편하고 하지만 손님들이 더 난리예요. 군포시는 상권과 유동인구수 등을 고려해 장소를 선택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 정류장이 한순간에 애물단지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군포시는 스마트 정류장을 옮길 새로운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스마트 정류장 이용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